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대표님. 네. 자, 기업들의 지금 최고의 좀 화두는 고인플레이션인데요. 이 고인플레이션의 최대 화두는 가격 전가인 것 같습니다. 기업의 원자재 가격 인상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가 달려있는데 이 반도체 소재주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전반적인 소재 관련된 쪽의 재부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B2C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즉 소비자한테 직접 넘길 수밖에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 전가분을 넘기던데 그대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소비자 저항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이런 중간 단계를 거치는 소재 쪽은 오히려 가격 전가 능력들이 충분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눈길이 가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또 게다가 전방 산업도 양호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대응해서 소재주에 대한 대응들 마련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 종목 송원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는 보통 이제 산화 방지제라고 하는 쪽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한 20%, 한 2위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최근에 국제 유가는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원재료 페놀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글로벌 업체들이 증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페놀은 가격이 하락한다는 관점 쪽에서 원가 구조가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환율 효과까지 같이 가세가 되는데 특히 반도체 소재 관련된 포토레지스트용 폴리머 3종을 이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작년부터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죠. 이쪽은 또 2차전지 관련된 쪽에서 소재 쪽도 활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570억대가 나왔습니다. 한 230% 이상 증가했고요. 게다가 올해 영업이익이 2천억대로 한 89% 이상 증가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 6천억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에서 아마 25,000원대 밑에서 한 24,000원대 사이 정도쯤에서는 매수자리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 부근인 29,000원대, 손절가는 2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 중에서 송원 산업 관심주로 좀 분석을 해봤고요. 목표가 29,000원, 손절가 2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해운주와 관련해서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상 운임도 오르고 있고요. 또 중국의 경기 부양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상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최근 들어 그 해상 운임이 지금 계속 다 하락을 특히 이제 그 상해 운임, 해상 운임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 18주째 하락을 보이다가요. 지난 주에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일단 그 지수 자체는 4,162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지난 그 5월 13일 4,147을 저점으로 해서 이제 반등을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 좀 긍정적인 위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BDI 같은 경우도 지금 3,36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 날 3,000대를 올라간 이후에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그만큼 이제 해상 운임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상 운임이 좋아지는 이유는 가장 큰 게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해 같은 경우에 일부 그 경제를 뭐 해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제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확진자가 지금 100명대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운 그 관련된 운임이 상승을 보이면서 해운사들의 1분기 실적도 뭐 그 서프라이즈 수준의 지금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HMM 같은 경우는 매출 4조 9천억, 뭐 100% 작년보다 올랐고요. 영업이익도 3조 1,500억으로 해서 200%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페노션 같은 경우도 매출이 이제 1조 4,400억 그래서 112%,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뭐 1조 6,900억 해서 1,691억 해서 240% 넘는 그런 이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 해운사들의 이제 비수기가 보통 1분기라고 예상을 되고 있는데 이런 비수기라는 부분에서도 뭐 계속 그 강한 그런 그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향후에 좀 더 올해 내내 아마 실적이 좀 개선될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원화 환율도 최근 약세를 보이면서 관련된 환차익 부분도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관심주는 뭐 그 대표적인 그 종합 컨테이너 회사죠. HMM입니다.
HMM 같은 경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출은 100%,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00% 넘는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분기 연속 지금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이제 초과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상장사 중에서 영업이익 2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64%로 해서 상장사 중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만큼 어떻게 보면 수익 구조도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원화가 환율이 이제 올 초 대비 한 8% 정도 지금 절하가 됐습니다. 이렇게 원화가 절하가 되면서 관련된 환차익이 발생을 하면서 수익도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주 노선의 이제 경쟁 격화에 따라서 점유율이 최근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년 만에 아시아 북미 노선의 점유율이 한 4.6%로 5%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그렇지만 물동량 자체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격대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단기적으로 조금 하락을 했다라고 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충분히 상승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동량이 지금보다 증가하면서 점유율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조정을 보였는데 조정 보인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실적이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지금 꾸준히 쌍끌이 매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3일 동안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한 200만 주 넘는 이제 순매수를 보였고요. 특히 지난 4월 8일 기준 이후에 이제 그 연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3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 꾸준하게 순매수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8만 주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수급 차원에서도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매수 주가 내역은 지금 정도 가격에서 아마 조금 최근 들어 이제 HMM이나 이제 해운주 관련들이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쫓아간다라기보다는 조금 하락을 했을 때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매수 가격은 3만 1,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전고점인 3만 5,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2만 5,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HMM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